신나는 유아독전 노래 자랑. 지금부터 유아독전 노래 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참가팀은 김대규 박은선의 Go Away. 대규 은설이 멋진 무대 부탁해요. 알고 부르는 거야? 아쉽지만 땡입니다요. 두 번째 참가팀은 김다혜, 김다현의 Shy Boy. 다혜야, 파이팅! 이번에도 가차 없이 땡! 왜 땡이야? 문제가 뭔가요? 근데 왜 다 땡이에요? 왜 다 땡이에요? 애들다운 노래를 해야지. 어른들 따라하면 되겠어? 어른들 따라하면 되더고요. 오빠랑 되게 소리소리해. 동요 아는 거 있는 사람? 이런 없구만. 동요 TV에서도 안 나오고 컴퓨터에서도 안 나와요. 그래, 얘들은 동요를 불러야 되는데 동요 듣기 참 힘들어. 그럼 잃어버린 동요를 찾아서 신나게 출발. 동요를 배우러 아이들이 찾아간 곳은 바로 충북 음성에 있는 동요 마을. 그런데 이 소리는 일단 따라가 볼까? 상가 모르니란 무엇일까? 알아보세, 알아보세, 알아보세. 신하늘 입금에 숨기는 것이 근본이 나였으니.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가사. 노래면 노래, 일등이면 일등. 와, 정말 잘 부른다. 유아독전 아이들을 위해 증평초등학교 합창단이 선물하는 아름다운 하모니. 이것이 바로 동요. 와우, 멋져. 멋있어서 너 빠져버렸어. 아이고, 우리 예쁜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왔어? 동요 배우러 왔어요. 동요 할 수 있겠지? 여기 앉아서 우리 동요 배워보자. 그럼 동요 한번 배워봅시다. 어떤 동요를 배워볼까? 안녕하세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우리 아이들 동요 좀 잘 가르쳐 주세요. 먼저 발성 연습부터. 응? 목소린 좋으나 뒷심 부족. 또 누가 헬퍼 친구? 그렇지. 시작. 모자 아파? 아니. 가리가 있어? 가리가 있어? 가름. 다현이 해보자, 다현이. 시작. 잘하나 싶더니 웬 양소리. 크게. 시작. 다 같이 자신있게. 오늘도 걱정된다. 어쨌든 오늘 배울 동요 명곡은 예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온 전래동요 맴맴.
고추가 유명한 이곳 동요 마을이 맴맴 노래가 처음으로 태어난 곳이래. 오, 은솔이 적극적인데. 나귀 타고 자외